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남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뭐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오셔서 취업을 하려고 할때 어떤 루트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별로 실제로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할때 한국이 아닌 외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비자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 입국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에서 이미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뭐 NIW나 또는 이제 투자이민이나 비숙련 이민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NIW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특허가 있거나 뭐 공대 박사라거나 뭐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그 탤런트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자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고 EB-5 이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0만 불 투자이민이 열렸는데 뭐또 아직 좀 신청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10억 이상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만 EB-5 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과거에 이제 뭐 닭공장이나 뭐 이런 비숙련, 그러니까 언스킬드로 영주권 진행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비숙련을 해서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비숙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미국에서 또 비숙련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뭐 최소 1년 정도를 또 사실은 뭐 이렇게 전문직이 아닌 분야에서 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게 없죠. 자격 요건이 됐건 뭐 아니면 뭐 비용적인 부분이 됐건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셔서 미국으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미국 취업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일 뿐이지 미국 취업이 훨씬 더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비자 이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미국에서 내가 취업을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영주권 진행과 동시에 이제 취업할 분야를 정하시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무직으로 상당 기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고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하셔가지고는 뭐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비자를 통해서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비이민 비자도 뭐 내가 삼성전자 뭐 임원이어서 뭐 삼성 주재원으로 뭐 L 비자를 통해서 나가신다거나 뭐 특이한 케이스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아니면 O 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술관대 뭐 예술 분야를 통해서 뭐 예술 쪽으로 뭐 탤런트가 있어서 뭐또 상도 받고 그래서 O 비자로 간다거나 뭐 이런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극소수의 어떤 그런 루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의 타입이 또 가능한 비자의 타입이 한세 가지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E2 비자일 거고 두 번째는 J1 비자, 세 번째는 F1 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E2 비자라고 하는 것은 소액 투자 비자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취업은 아니죠. 그래서 소액 투자라고 해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자인데 조건에 맞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보통 이제 51% 이상의 지분을 내가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인 경우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사업계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E2 비자인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인의 샌드위치 가게를 내가 인수를 한다거나 또는 뭐 친구가 뭐 리콜샵을 하는데 리콜스토어를 하는데 뭐 인수한다거나 또는 뭐 학원을 하는데 뭐 학원에 뭐 일정 뭐 지분을 내가 산다거나 뭐 그런 어떤 투자 비자죠. 그러니까 EB-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80만 불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리저널 센터나 뭐 호텔을 짓는다거나 뭐 철도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큰 금액의 대규모 투자임에 관해서 EB-2는 이제 내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소액이죠. 이 E2 비자를 통해서 이제 갔을 때 장점은 학력이나 전공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만 좋고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면은 진행해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 뭐 로펌에서도 뭐 많은 케이스를 진행을 하지만 단점은 일반적으로 최소 15만 불 이상의 이제 뭐딱그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어떤 프로페셔널 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적어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러플리 봤을 때한 15만 불 이상의 초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통 뭐 2, 30만 불 이상 예, 우리가 듣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취업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죠. 투자를 해서 내가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식당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사업체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E2 비자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내가 2년마다 이제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고 뭐 내린 건 얼마가 났고 고용을 몇 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명의 어떤 페이롤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서류들을 매년 갖추어서 비자를 갱신을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안될 경우에는 E2 비자가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브로커 말만 믿거나 아니면 뭐 친척 말만 믿거나 미국에 있는 누구 친구 말을 믿고 또는 뭐 이주공사나 어떤 그런 뭐 변호사 말만 믿고서 뭐 한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뭐 비즈니스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겉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실제로 내가 그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오픈해 가지고 했을 때 원래 들었고 예상했던 것과 실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검토를 한다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EB2로 와서 자체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으로 전환을 불가합니다. 그 말은 내가 샌드위치를 가게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저쪽에서 피자 가게를 해서 이투를 왔는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뭐 이제 인플로이로 고용을 해가지고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내 혼자서는 이투로 영주권 진행이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제 E2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특별하게 뭐 학력적으로나 전문직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가서 뭐 뭔가 비즈니스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한국 최소한 한국에서라도 사업 경험이 좀 풍부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게 내 어떤 인생에 큰 무슨 어떤 데미지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E2를 통해 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뭐 거의 전 재산이 이쪽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될 경우에 뭔가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은 이투로 오셔가지고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로펌에서 이거를 막 사업체를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비자 프로세스만 진행하고 이제 리걸 서비스만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어떤 루트가 될 수는 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개는 드렸고요. 두 번째는 J1 비자죠. 뭐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테고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J1 비자는 뭐 흔히 우리가 문화 교류 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미리 한국에서 사전적으로 어떤 나를 스폰서하거나 나를 인바이트하는 회사와 매칭이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일종의 어떤 자기 캐테고리에 맞는 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제약이 좀 있는 비자인데 보통 이제 J1을 통해서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 또는 이제 졸업 예정자들 졸업한 친구들이 왔었죠. 코로나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뭐 많은 대학들을 통해서 또 제휴를 통해서 또 저희 제자들도 인턴 트레이니로 많을 때는 한뭐 100명 이상씩 이제 저희 회사에서만도 150명씩 이렇게 진행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서부터 한 13, 14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인턴을 하고 또 그중에 일부 학생은 또 미국에서 정규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미국에서 근데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J1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화 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친구들을 미국이라는 선진국으로 초대를 해서 미국의 어떤 선진 문물을 조금 받아들이고 뭐 익혀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비자라고 이제 캐리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학위를 한 친구들은 J1 비자가 발급이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게 인턴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재학 중에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1년 뭐 이내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회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직무를 실제로 해보는 그런 경험해보는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레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1년 8개월까지 18개월까지 일을 할 수가 있죠.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고 뭔가 이제 배우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셜리스트나 이제 리서치 스칼라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미국의 로스쿨에 교환 교수로 갈때 이제 J1 프로페서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때 발급받게 되는 비자도 J1 비자인데 캐리어리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그런데 한국 전문가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전문성을 나는 경험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필이 되는 경우에 나를 초대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학교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교환 교수나 리서치 스칼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미국에서 조금 더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뭐 어느 대학이나 대학 교수나 꼭 교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박사학위 이상자 중에서 내가 뭐 기고한 내 연구 논문들이 있다던가 또는 뭐 리서치를 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제 프로페서나 리서치 스칼라로 최대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뭐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은 이제 제이번 인턴 트레이닝일 텐데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제이번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할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직무와 일과 내 전공이나 경력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한국에서부터 기업이나 결정이 돼서 그 기업의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서 국무성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 기업을 심사하고 또 국무성에서 또 개인을 다 심사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청 기업이나 또는 지원자나 둘다 국무성의 심사를 거쳐야지만 비자 발급이 되는 그런 비자이고 장점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 최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제이번 인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남짓이고 트레이니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E2나 또는 뭐 이따가 보실 뭐 F1 비자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미국으로 가실 수가 있고 뭐또 요즘 같은 경우에 최소 연봉이 어쨌든 이제 3천만 원 이상은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스폰서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초기에 어떤 투자 그 비용만 있으면 프로그램 비용이나 항공권 뭐이 정도 비용만 있으면은 1년 동안 내가 회사에서 받는 그런 급여를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서 내가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한 번쯤 1년 뭐 1년 6개월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어떤 비자 타입인데 단점은 뭐냐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 J1을 인바이트 하려고 하는 기업의 직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내가 공부하는 전공 분야가 소위 말하는 인문계이거나 뭐 또는 이제 내가 뭔가 그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어떤 직무와 딱 매칭될 만한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이나 분야에 좀 제약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게어좀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미리 기업이 사전에 다 정해져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글로벌 기업은 뭐 거의 제이원을 뽑지 않고 뭐 뽑는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약간 허드렛 일을 하는 제이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의 95% 98% 이상이 이제 미국에서 있는 한산 기업들, 나는 한국 사람이 대표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프로페셔널한 일은 학생이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비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아서 과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J1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에 들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미국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괴리가 많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은 조금 문제점을 이제 많이 저도 제기했던 건데 사실 이 플러스코라는 회사도 제가 이제 교환교수 있을 때제 제자애가 제이원으로 뭐 다른 어떤 회사를 통해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이원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아, 뭐 교환교수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나는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친구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제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 이후로 해서 사실은 이 플러스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기간이 딱 1년 또는 1년 6개월, 트레이닝 1년 6개월, 인턴 1년으로 맥시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내가 비자 스테이터를 바꾸려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학생 비자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비자를 받아갖고 다시 미국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그 스테이터스 체인지를 한국에 오셔갖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터스 체인지를 할때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기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뭐 H1 비자 같은 걸로 혹시 진행을 할때 취업 비자로 진행을 할때 기간이 안 맞으면 아예 이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들 한 경험 삼아서 미국에서 내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한번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할때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또는 졸업 예정자들에게 이제 추천할 만한 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F1 비자인데 사실상 F1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 비자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동안에 I-20을 유지해서 내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F1 비자 같은 경우는 공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F1 비자,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위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CPT라는 것을 통해서 유급으로 내가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 또 졸업하고 나서 OPT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규 잡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정규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사실 F1 비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이고 좀 정석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J1 비자를 통해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F1 비자를 통해서 이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진행은 이제 미국에서 1년 이상의 과정. 보통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학을 가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대학 원 과정인데 뭐 1년짜리나 뭐 1년 6개월짜리 어떤 그런 석사 과정을 통해서 석사 과정 중에 이제 CPT나 이런 인턴을 통해서 경력을 쌓으시고 물론 이제 입학하기 전서부터 미리미리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OPT를 통해서 내가 뭐 정상 연봉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고 OPT 기간 중에 이제 취업 비자로 바뀌거나 또는 영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이 루트가 이제 F1 비자 취업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이다 보니까 어학연수도 F1 비자가 나오는데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T나 CPT가 다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학연수 F1을 가는 경우는 저는 뭐 극구 반대하고요. 뭐 영웅발이면 사실 한국만큼 영웅발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다 지금 그런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학위를 취득하는 것, 그러면 뭐 학사나 석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박사를 할 거냐, 교수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냐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리 정하셔서 그거에 맞추어서 대학을 정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역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입학함과 동시에 또는 입학하기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OPT라는 게 이제 유학 후에 이제 1년 동안 또는 이제 스탬 전공 같은 경우는 3년까지 미국에서 비자 이슈 없이 제가 정상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OPT를 가능하면 우리는 스탬 전공들, 문과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스탬 전공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혹시 취업비자 진행이 됐을 때 추첨해서 떨어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뭐 혹시 또 떨어졌을 때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PT 3년이 가능한 전공으로 또 그런 대학으로 진행을 하기를 이제 추천드리라는 것도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F1으로 가서 CPT, OPT를 거쳐서 H1B로 가게 되는데, 뭐 H1B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이 취업비자고요. 전문 취업비자고, 뭐 우리가 소위 J1으로 갔건, 뭐 E2로 갔건, 아니면 뭐 F1으로 갔건, 전국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H1B라는 취업비자 아니면 영주권인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식으로 취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취업 영주권이나 또는 이제 H1B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취업 비자를 받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8만 5천 개의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석사 이상 2만 개, 또 학사 이상자가 6만 5천 개로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학사 이상이어야 되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매년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하고 그리고 추첨이 된 사람들이 이제 서류를 넣어서 서류 심사를 거쳐가지고 뭐 이제 4월부터 심사를 해서 보통 이제 5, 6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늦어지면은 뭐 10월, 11월, 12월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H1B를 받게 되면은 3년 동안 내가 비자 걱정 없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H1B를 A라는 회사에서 받았는데 B라는 회사로 트랜스퍼할 때는 추첨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내 쿼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옮길 수가 있고요. 다만 옮길 때 다시 한번 이민국에다 신청을 해서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3년이 지나면 또한번 3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이 3년 기간 내에 또는 6년 기간 내에 영주권이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H1 심사를 할때 가장 이제 이슈는 뭐냐면, 이제 캐레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전문직이라고 정해놓은 이민국에서 이 캐레고리에 맞는 직무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캐레고리가 전문직이라고 인정된 캐레고리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즉, 학력이나 전공을 보고서 이 사람의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는지, 또는 이 사람의 경력과 직무가 매칭이 되는지를 보고서 이제 이민국에서는 비자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미리 전공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F1 비자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글로벌 기업들,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사실상 J1이나 또뭐 E2나 뭐 다른 비자를 통해서는 글로벌 기업 취업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제 F1 비자는 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취업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학교를 직접 와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F1 비자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통해서 취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인턴십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뭔가 졸업하기 전에 미리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가고 싶었던 기업으로 사전에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또 F1 비자의 특징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J1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한달 이상 더 체류하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가 돼버린단 말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E2도 뭐 취업은 아니지만 매 2년마다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뭔가 고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디나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F1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내가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뭐 1년 플러스 2년에서 3년까지 내가 신분을, 물론 이제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90일이 넘어가면 이것도 OP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신분이 안정적이고 그 사이에 이제 H1이 들어와서 H1 어프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로 취업 비자와 관련된 직무를 미리 선택하고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그러나 이제 F1 비자를 통해서 취업을 할때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과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입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또 중간중간 인턴십을 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미리 취업을 해갖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입학을 할때 뭐가 필요합니까? 영어 성적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학교들은 GMAT이나 뭐 GRE가 필요할 거고 그런 시험이 영어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학업을 해야 되니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학비가 또 들어갈 거고 또학 공부하는 동안에 또 내가 생활비를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학생비자는 또 그만큼 또 생활비도 내가 들어갈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만 다니면 안 되고 또 내가 경력도 쌓아야 될 거고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런 경력을 통해서 미리 취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J1 비자, 이제 E2 비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제 취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J1 비자와 F1 비자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J1 비자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내가 J1으로 미국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J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능하다면 내 희망 분야나 뭐 지역이나 급여나 직무 같은 것들은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상담을 하셔서 이제 이게 오케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영문 이력서를 빨리 만드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리뷰 받고 최대한 이제 영문 이력서 잘 만드신 다음에 그 영문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이 인바이트 할 회사를 찾는 거죠. 그 초청할 회사를 찾아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그 매칭이 되면은 기업에서 이력서를 보고 아, 이 친구를 우리 회사로 불러서 우리 회사에서 1년 정도 인턴으로 뭔가 채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업에서 이제 인터뷰를 화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 기업 인터뷰가 합격이 되면은 이제 국무성 기관에다가 미국 국무성 기관하고 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성 기관에서 학생도 인터뷰하고 또 기업도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서류가 진행이 되고 서류가 이제 DS20 서류가 발급이 돼서 한국으로 오면은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 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보통 빨리 진행이 되면은 뭐한달 안에도 한달 안에도 DS-201까지 발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업 매칭이 바로바로 되면 다만 이제 뭔가 좀 까다롭다. 내가 뭐 희망 분야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직무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이 돼도 기업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얼만큼 걸리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제 조금 순서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한달 안에도 이게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단기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우리 J1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년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J1 비자 케이스가 이제 거의 없었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또, 뭐 계속해서 이제 J1 비자 문의들을 많이 주시고 학교에서도 또 이번에 여러 대학에서 지금 2학기 때 J1 비자로 진행하는 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케이스들은 이제 뭐 성공 케이스라기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2, 3년 전 케이스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요. 먼저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진행하신 분이고요. 이제 나이가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라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 또 내가 박사거나 또는 교수거나 또는 뭐 공무원인데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019년 케이스인데 40대 중반이셨고 한국 공인이셨고 또 회계법인 경력이 오래 있으셨는데 이미 이제 투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자녀의 학업 때문에 이제 투자 이민을 진행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미리 미국에서 학생이 자녀분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랑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데를 리서치를 한 거죠. 학군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뭐 여러 군데를 상의를 해서 결국 이제 버지니아의 공립학교로 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버지니아 공립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스페셜리스트로 매칭이 됐고요. 유급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 비자를 받아서, 재입원 비자를 받아서 한뭐한 달은 안 걸렸죠. 왜냐면은 등록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서 미리 어느 지역으로 가고, 아이 학군은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가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행을 해서, 등록하시고 한 3개월 만에, 3개월 안돼 갖고 이미 다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자녀 고등학교 입학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됐던 영주권 취득을 하셔가지고, 뭐 자녀는 당연히 영주권 취득해서 이제 대학 입학을 했고요. 우리 이제 고객분은 뭐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전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제 투자이민이나 또는 다른 이민 비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영주권이 한 2, 3년 걸리니까 뭐 미리 내가 미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재원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스칼러를 통해서 가실 수 있으시면은 미리 취업 준비와 함께 자녀분들의 교육도 조금 미리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J1 인턴으로 갔다가 다시 F1으로 바꿔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한국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4학년 때 인턴으로 갔고요. 저희 동에서 갔고 메릴랜드에서 인턴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인턴이 끝날 때쯤 했는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있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일했던 회사도 마음에 들고 또 어떤 미국의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이 좋아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은 1년이라는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1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H1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아주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어려운 것이 3월에 들어가서 4월에 추첨해서 또 심사가 거쳤는데 심사가 늦어지면은 이게 J1이 끝나버리면 불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랴부랴 뭐 F1으로 미국 내에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비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거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 상의를 해서 F1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정하고, 그래서 F1으로 있는, J1으로 있는 도중에 이제 학교를 정하고, 입학,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월에 J1이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F1 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 인턴십을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들어갔고, 올해 5월서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인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12월 벌써 이제 간 지가 1년 넘었기 때문에 졸업 예정인데,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 거긴 하지만, 파이자나 뭐 등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정규직 오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졸업을 안 하는 상태이고요. 뭐 최근 케이스여서 최종적으로 아직 취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J1으로 갔다가 F1으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석사로 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부분이 있다.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J1 인턴에서 바로 H1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원래 J1은 미국에서 잘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건데 아예 미국에서 취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많게 되면은 국무성 에이전트들이 이제 뭐 제재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경제학과 4학년 때 이제 인턴을 가서 졸업 예정자로서 가가지고 J1 인턴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혹시 취업 가능한 회사를 희망했는데 마침 이제 LA에 있는 회계법인에 출국을 매칭이 돼서 회계 공부를 오랫동안 한 친구였고 그래서 출국을 하자마자 가서 3개월 만에 워낙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너는 취업 비자를 하자 그래서 1년이지만 이게 초창기에 한 3, 4개월 됐을 때 취업 비자가 들어가 버리면 아직도 한 7, 8개월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미국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이제 비자를 받게 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물론 이때도 이제 추첨이 들어가고 추첨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케이스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이원 인턴과 결혼한 케이스인데, 뭐 이것도 좀 특이해가지고, 한국대학 경제학과 4학년이었는데, 이제 저희 통해가지고 인턴 와서 미국 내그모 공사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었던 어떤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교제를 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고, 역시 이것도 J1이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내에서 F1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내에서 바꿔도 바로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 신분면허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취득하고 뭐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뭐한뭐 많이 진행할 때 100명씩 진행을 하면 100명에서 150명 그러면은 뭐한 두세 명 정도? 많을 때는 한세명 정도가 와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예 결혼을 해버리는 미국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원 인턴에서 한국 왔다가 다시 트레이니로 간 경우인데, 제이원 인턴으로 경영학과 학생인데 텍사스에 근무를 하다가 3학년 때 한국으로 1년 끝나고 와서 1년 한국에서 4학년 다니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1년을 근무를 했어요. 뭐 이제 유통 쪽이었는데 DHL에서 아마 1년 정도 일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 1년 경력을 가지고 제이원 트레이니로 다시 제이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이원 트레이니는 미니멈 익스피리언스 1이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을 채우고 제이원 트레이니로 가서 저희 통해서 역시 두 번째도 뉴욕 회사에 매칭을 해서 올해 3월에 이제 취업 비자 신청했는데 마침 추첨이 됐고 다행히 지금 이제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이원 인턴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졸업하고 다시 트레이니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때는 트레이니로 할 때는 미국에 한국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경력이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진행 사례를 몇개 살펴봤고요. 자, F1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죠. F1으로 갈 때의 진행 절차는 이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J1은 내가 직무와 전공이 매칭되느냐 안 매칭되느냐 보고 매칭이 되면은 갈수 있는 회사가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F1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를 정해야 되냐면 내가 희망하는 취업 분야, 직무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내가 심리학으로 취업을 할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공을 대학원 가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지,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할지, 뭐 회계사를 할지, 아니면 뭐 공대로 갈지, 뭐 통계학으로 갈지, 경제학으로 갈지, MBA를 갈지, 로스쿨을 갈지, 이 분야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분야와 지역과 직무를 같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할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과연 이 희망하는 직무나 이 분야가 전문직 취업 비자나 H1B가 가능한 분야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또 영주권으로 이게 진행이 전문직 취업 가능한지도 역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전혀 관심도 없는데 무슨 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미리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를 미리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역을 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희망 직무가 정해졌으면, 그럼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또 경력이나 예산이나 또 영어 실력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루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루트를.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 서티피케이트를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학부를 갈 거냐 등등 루트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루트가 정해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를 정하는데, 학교를 정할 때도 학교가 미국에 4천 개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갈지도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학을 정하고 대학원을 정할 때 내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학교를 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그때그때마다 학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명문 대학을 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업을 사이드에서 보자면. 그래서 F1으로 할때 학교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이냐를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대도시로 가는 게 좋고, 무조건 OPT 3년이 나오는 스탭 전공을 하는 게 좋고, 명문대보다는 과정이 2년보다는 1년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명문대보다는 내가 학업적인 어떤 부담감보다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인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은 그것도 좋고.
내가 연방정부, 주정부 뭐 이런 인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F1으로 대학이나 과정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정해졌으면 그다음에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 아무리 뭐가를 랭킹이 낮은 학교라고 해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는 필요하죠. 토플 점수든 뭐 아니면은 뭐 IELTS든 뭐 이런 점수가 필요하죠. 또 한국에서 영어 점수를 통해서 입학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뭐 자격증 딸 것은 자격증도 따고 미리 공부할 것은 미리 공부하고 또 요즘 이제 원격으로도 미리 인턴십해서 경력 미리 인격 뭐 레주메 만들어 놓고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이게 다 뭔가 영어 점수가 됐으면 입학 서류 넣어서 이제 학교에 아이튠이 발급받고 아이튠이 나오면 영사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영사 인터뷰 받아서 이제 초기 정 출국한 다음에 초기 정착하고 학교 수업 시작하면은 입학하고 나서 가능하면 이제 여름방학만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OPT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정규 취업이 미리 결정이 되어야지만 내가 OPT 때뭐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 OPT 기간 중에 H1이나 영주권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정규 취업이 되는 그런 루트가 이제 F1의 진행 절차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진행 사례를 뭐몇개볼 계획은 다 최근 케이스들이고 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성공 케이스도 아니고 실패 케이스도 아닙니다. 보통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의 어떤 에버리지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이시고 한국에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30대 초반이셨고 뭐 상담할 당시에 그래서 이미 이제 CP 자격증은 이제 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IT하고 이제 CP 쪽이니까 CP를 이미 취득한 상태였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5월에 미국 대학에 지금 MBA 과정은 아니고 왜냐면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과정 지금은 아마 이 과정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서티피케이트 과정 1년 과정이고 이제 다만 이게 장점은 굉장히 학비가 싼 거죠. 만 불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갔는데. 과정 도중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이제 미국계 법인만 가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국계 회계법인으로 인턴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계 법인들은 H1B 진행을 잘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인턴했는데 H1B가 거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제 재학 중에 졸업하기 전에 내가 경영학사가 있으니까는 서티피케이트 과정 중에 이제 H1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그 H1이 못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나서 OPT 때 이제 한국계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H1이 들어갔는데 추첨에서 탈락이 된 거죠. 예, 3대1, 4대1이니까. 근데 이제 OPT가 3년짜리면 거기 계속 일을 하면서 내년에 또 넣어보고 또 내년에 넣어볼 수가 있는데 이 OPT가 1년짜리였기 때문에 다시 대학원을 진학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미국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래서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제 다시 학교 다니면서 또 계속 발런티어로 한국계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대신 이제 영주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주권이 바로 진행이 됐고 올 4월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그러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계 법인에서 1년 또 한국계 회계법인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경력을 3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세컨 티어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포로 뭐 거의 옮기죠. 큰 회계법인으로 옮깁니다. 경력을 퍼블릭에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로 영주권이 진행이 되어져서 또한 1년 한 4개월 6개월 만에 이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아마 이제 조금 더큰 미국계 법인으로 이 경력을 가지고 옮기게 되겠죠. 지금 뭐 대략 연봉은 이제 한국계이기 때문에 많이는 받지 못하지만 보통 지금 이 경력을 가지고 뭐 비포나 세컨티어로 옮길 경우에 보통 한 7만에서 8만 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뭐 저희가 역시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남자분이신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중반이셨고 한국에서 경력이 3년 있었고요. 19년 5월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이분은 미국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토플 점수 없이 바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도 2019년만 해도 사실은 스템 전공 3년 프로그램들이 잘 없었어요. 대학원에 대부분 다 이공계인데
결합하고 나서 2공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1년 과정으로 갔는데 다행히 이제 CP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오자마자 왜냐면 또 미국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미국 뭐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었고 바로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4개월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대학원 다니는 도중에 이제 H1이 들어갔죠. 경영학과가 경영학사가 있으니까 학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추첨이 돼서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변호사분이 이제 저희 쪽 변호사분이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분인데 뭔가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심사해서 안 됐다고 이제 우리 그 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서류를 안본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첨을 했는데 심사에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OPT는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H1B가 안 나와 버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제 다른 한국계 회계법인을 저희가 취업을 다시 옮겨드렸고 그리고 그 회계법인에서는 한달 만에 바로 영주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이제 그 템퍼러리 한 3개월 끝나자마자 바로 영주권이 들어가서 그리고 동시에 H1도 넣었는데 또 H1도 당첨되고 비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H1 신분도 계속 있는 거죠. OPT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OPT만으로 있으면 이제 OPT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H1이 없으면은 영주권이 들어갈 때 1년 안에 영주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OPT 1년 끝나고 그다음에 또 F1 비자로 바꿔야 되니까는 또뭐 대학원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H1으로 됐기 때문에 H1으로 계속해서 있으면서 영주권이 같이 진행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올 4월에 영주권 지문 찍었으니까 아마 다음 달쯤에는 이제 최종영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1년 경력 쌓았죠. 그리고 졸업하고 또 지금 2년 경력 쌓았죠. 역시 3년 경력이잖아요. 퍼블릭 경력 3년이란 말이에요. CPA로서. 역시 비포나 세컨 티어 캐논 펌으로 옮길 수가 있죠. 이 경력을 가지고. 물론 3년에서 4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만 한 1년, 2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뭐 미니멈 웨이지 한 7만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 케이스도 없고 대단한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내가 능력 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뭐 100위권 이하의 대학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인턴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막 10만 불짜리 무슨 뭐 골드만삭스 15만 불짜리 모건 스탠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차근차근 정상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일단은 큰 회계법인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커리어가 계속해서 디벨롭 되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옮겨 다닌단 말이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미국이고 계속해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2년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경력이 될 만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비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 비용으로 내가 최단 기간 빨리 학위 과정을 끝내면서 동시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인턴십을 통해서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원이나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 부분 유리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셨어요. 거의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신데, 2018년도에 처음 상담 오셨는데, 일단은 딱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그 부사님 보셨을 때도 나이가 너무 많다. 40대 중반이면 5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 회계사분이셨고, 또이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취업이 안 돼도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해서 한 5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시험 준비를 하셨죠. 근데 생각보다 한국 회계사분들이 영어 점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빨리 입학을 하시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입학을 하셨고 영어 점수를 받고 그래서 영어 점수가 너무 높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아주 미니멈 점수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CPA도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 다음에 한 7개월 만에 한 8개월 만에 두세 과목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세 과목 합격하자마자 회계법인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력을 이제 밀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턴십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회계법인의 대표분하고 이분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뭐 거의 안 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 기업 회계 부서로 우리가 다시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OPT를 그쪽 기업 일반 프라이빗 컴퍼니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2월에 점검을 합격한 다음에 2021년 2월에 다시 옮겼죠. 예. 일반 기업도 이거는 너무 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미국의 일반 기업으로 가니까 하는 일이 너무 시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회계법인으로 옮겨서 H1을 집어넣는데 H1이 다행히 당첨이 됐고, 그래서 H1 어프로벌 받아서 받은 상태로 다시 이제 일반 기업으로 옮기고, 그 일반 기업에서 다시 회계법인으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3월에 옮기셔가지고 한 5번, 우리가 한 6번 옮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무 취업이 안 돼도 좋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해보니 이제 점점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그 미국 총괄하시는 선생님한테 드디어 이제 인간답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집도 구매하시고 일주일에 뭐몇 번씩 골프도 치시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 한 3년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50다 돼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돼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행했던 케이스고 뭐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성과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은 이분 여자분이시고 이제 최근 케이스인데 40대 초반이시고 이제 아이가 있으셨고 아이 교육 때문에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경력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CP 점수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여자분이지만은 경력도 있고 CP도 뭐 이미 취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입학하자마자 바로 이분이 입학한 대학원 프로그램은 3년짜리 OPT가 가능한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쪽 분야로 이제 OPT가 3년까지 가능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제 저희가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인턴을 시작을 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진행을 했고 유급으로 하셨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다음에 다른 조금 더큰 규모의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이직을 하셔서 역시 거기서도 CPT를 통해서 유급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졸업하기 전에 그 한국계 회계법인에서 H1이 들어갔는데 추첨이 탈락이 됐고 그런데 여전히 그 근무를 하고 있죠. 아직은 이제 첫 번째 H1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 4월에 빅4 중에 하나인 EY의 회계 감사 분야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합격을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제 졸업하고 이제 5월에 졸업하고 아직 이제 OPT로 지금 이제 처음에 H1 넣어서 추첨이 떨어졌던 그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 중에서 그게 큰 회계법인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뭐 내년에 또 추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주권으로 들어가겠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 두 번째는 졸업하기 전에 H1이 가능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빅4로도 우리가 뭐 커리어를 봤을 때 추천이 가능했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에 가가지고 조금 뭐 불합격하긴 했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설사 비포가 요번에 안 됐더라도 다음에 또어 케이스가 있을 거거든요. 또 좋은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또 자녀분은 이제 또 공립학교에서 너무 적응 잘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본인도 만족하고 저희도 잘 됐던 케이스, 잘 되고 있는 케이스이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연령별로 미국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루트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하고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J1 인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전공과 직무를 매칭을 해서. 왜냐면 예산을 봤을 때 프로그램병이 많지가 않고 또 항공권이나 첫달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은 뭐 내가 1년 동안 부모님에게 뭐 서포트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생활하고 또 돈을 세이빙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내가 재학 중인 대학에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정착 지원금이라 400만 원씩 또 지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 소득 합산 소득이 뭐 600만 원인가 얼마 이상 되면은 또안 나와요. 약간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 부모님 소득이 낮은
대학생들에게 지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턴십 기간의 연봉이 한 3, 4천 정도는 되기 때문에 미국의 취업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J1을 통해서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다. 그러고 1년이 넘었다. 그런데 내가 한 1년 정도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니로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가능하면 기간이 긴게 좋거든요. 1년보다는 6개월이 좋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혹시 비자를 바꾸더라도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트이니까. 다만 이제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이고 또 전공과 직무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 건뭐 당연하고요. 이때도 역시 이제 해외 정착 지원금이 만 나이 서른 몇 살까지는 이게 34살까지는 또 이게 부모 소득에 따라서 또내 소득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왜냐면 유학을 하려면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뭐한 4, 5천만 원 이상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처음서부터 조금 양질의 회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20대나 그러시면은 J1 트레이니로 경력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J1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먼저 상담을 하셔야 돼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내가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이 희망 분야 직업, 뭐 지역 급여 직무 것들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면 영문 이력서 작성을 해서 그 영문 이력서 가지고 기업 서치 매칭을 하고 매칭되면 이제 학생하고 상의를 하죠. 이 기업에서 이런 오퍼가 왔는데 한번 가볼 테냐 해서 이게 오케이가 되면은 기업 인터뷰를 하고 오케이가 되면 국무석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DS-2019를 한국으로 받아서 이제 영사 인터뷰에 출국하는 뭐 보통 한 2개월에서 뭐 맥스 3개월 잡으시면 되고요. 빨리 진행이 되는 케이스, 예를 들면 이제 회계 케이스나 뭐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케이스, 뭐 디자인, 마케팅, 뭐 IT 뭐 등등 이런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알기 쉬운 전공들, 직무들, 뭐 지역에 상관없다 이런 경우들은 뭐한달 안에도 매칭이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거나 30대 중후반, 네, 뭐 30대들 또는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이제 F1 유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다. 뭐 1년 내지 석사를 할지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 맥스 1년 6개월짜리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학부 전공이 물론 경영학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의 학부 전공이 있으면 내가 재학 중에 H1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석사를 통해서 내 전공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공하고 상관없이 내가 석사를 통해서 내 석사 전공으로 내가 취업 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공 제한 없고요. 또 다만 예산이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해서 뭐 학비가 또 비싼데는 뭐 1년에 막뭐 8만 불, 9만 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2년이면 학비만 뭐 1억 5천, 2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명문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취업에 적합한 대학을 갈 것인가,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또 내가 영어 실력이 또 출중에서 GMAT을 뭐 800, 뭐 700, 뭐 훨씬 넘겼으면은 명문대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뭐 굳이 막그 GMAT 준비하는데 1년을 투자할 만큼 여유는 없다. 그냥 나는 조금 알기 쉬운 대학으로 가겠다. 취업이 목적이다. 그러신 분들은 학비가 좀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짧고 뭐 영어 토플 점수 어느 정도만 넣으면은 입학이 가능한 그런 대학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을 이제 같이 잘 진행을 하시면 최초에 보통 한 기본적으로 4만 불 이상은 나오니까 한 5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7, 8천까지도 최초 연봉으로 가능하죠. 근데 보통 한 이제 5천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도중에 물론 이제 PPT를 통하거나 또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급여를 일정 부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뭐 개런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1년이나 1년 반은 내가 급여가 없다 생각하시고 약간 경력을 쌓기 위한 인턴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졸업하자마자는 이제 정식으로 연봉을 다 받고 진행이 되니까는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생활비 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F1으로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대학들이 9월 입학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9월에 지금 가시려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 영어 성적도 좀 있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바로 갈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빨리 진행하면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아직 CPA도 없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코딩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또 내가 아무것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 그런 분들이 이제 희망 분야, 직무, 지역서부터 상담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뭘지,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뭐 취업 비자는 어떤 쪽으로 받을지, 그럼 영주권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지 등등 이거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현재 뭐 예산이나 또 학부 전공이나 경력이나 영어 실력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루트를 정하는 거죠. 예, 무조건 명문대가 아니라, 무조건 뭐,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입학 대학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등록을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 영어 점수를 통해서 입학 준비하고, 아까 그 40대 중반에 한국 회사분들 영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의외로 고생을 하셨단 말이죠. 뭐 아주 굉장히 미니멈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한국에서 할수 있는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일정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인턴십을 한다든지, 취업 준비도 할수 있는 부분 하고, 학교 입학 수속을 해서 아이튼에 발급하면 또 영사 인터뷰 문제 없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경력이 좀 공백이 있으신 분들은 영사 인터뷰 거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저희랑 상의하셔서 영사 인터뷰 준비 하셔서 출국하셔서 초기 정착서부터,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할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초기 정착서부터 학교 수업 진행하는 거, 또 입학하고 나자마자 어느 회사에서 인턴십 할지 저희가 매칭 시켜드리면은 거기서 인턴을 통해 가지고 경력 만드시고 잘 쌓아서 또 OPT 끝나기 전에, OPT 시작 전에 정규 취업이 결정이 돼서 OPT 때 정상적으로 연봉 받고, 그 기간 동안에 H1 들어가고, 또는 영주권 들어가고, 요 진행 절차가 F1으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 취업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는 한국에서 이미 뭐 30대나 40대가 되신 분들의 미국에 어떤 취업을 할수 있는 루트들이 무엇인지, 또그 루트들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유리한지, 또 어떤 케이스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계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냥 나는 한국이 싫어, 그냥 미국 갈래, 이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확실하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루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경기도 좋고 취업이 아주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하지 않고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시는 거는 절대 가능해요. 영권이 있을지라도, 영주권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취업까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루트와 어떤 프로그램을 찾으셔가지고 대학을 찾으셔서 또 부디 목표하시는 미국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한국으로 561-6306 미국으로 9174-6219로 연락 주시면은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